혀를 다루는 제품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혹시 보시면은 제일 많은 제품이 뭐가 보이세요? 어떤 제품이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라인더. 예, 맞습니다. 그라인더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러킨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기별로 3인치, 4인치, 5인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를 작동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거든요. 먼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스위치 타입. 스위치 타입으로 작동하는 그라인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드 형식으로 작동하는 그라인더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이 그라인더도 스위치로 작동하는 그라인더에도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그라인더 모델입니다. 스위치를 올려서 작동하는 그라인더고요. 다음 말씀드릴 그라인더는 스위치를 켜고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날을 멈추면은 2초 내에 날이 멈추는 브레이킹 기능과 래피드 스탑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래피드 스탑, 브레이킹 기능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체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한번 제가 준비 시작하고 멈춰! 멈춰! 이러면 멈추겠습니다. 준비 시작! 멈춰! 보셨던 것처럼 래피드 스탑, 브레이킹 기능이 있는 제품이 확실히 빨리 날이 정지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라인더 사고의 대부분이 날이 다 정지한 줄 알고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날이 통통통 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래피드 스탑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패드 타입의 제품입니다. 이 패드 타입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패드를 당기고 작동이 되고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놓으면 정지하고 날이 멈추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실제로 그라인더를 놓쳤을 때 스위치형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근데 손에서 놓친과 동시에 날 작동이 멈추고 래피스탑 기능 때문에 날이 정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을 고려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저희가 밴드소 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밴드소는 그라인더로 철제를 커팅을 했을 때 스파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요즘 산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안전이 많이 중시가 되면서 스파크가 튀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입이 안 되는 건설 현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제를 자를 때는 이 밴드소라는 제품으로 자르면 스파크가 안 튀고 소음도 적으면서 이렇게 자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출시된 모델명이 FBS64, FBS85, FBS125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혹시 이 뒤에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간격. 다시 한 말씀. 간격. 간격. 예, 날길이. 날길이. 예. 정답입니다. 거기 앞에 간격, 작업 범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총 세 가지 크기의 밴드소 제품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라인더를 활용을 해서 파이프 커팅을 잠깐만 해볼게요. 보셨던 것처럼 잠깐만 작업을 했는데도 심한 많은 스파크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밴드소로 한번 저희가 파이프 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근데 보셨던 것처럼 그라인더는 내가 작업한다 티를 많이 내는데 밴드소는 빠르게 그리고 스파이크도 튀지 않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연마에 관련된 제품인데요. 연마라고 해서 저희 벨트 샌더 제품이 있습니다. 벨트 샌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헤드가 얄싹하게 얇게 되어 있어서 협소한 공간도 작업이 가능하고 여기 앞에 레버를 당기시면은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한번 버튼을 꾹 누르면은 속도 조절 그리고 꾹 누르시게 되면은 역방향, 정방향을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커팅을 했던 파이프 안쪽 이 좁은 공간을 벨트 샌더로 저희가 한번 연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좁은 공간에도 불이 지금 헤드를 이용을 해서 쉽게 연마를 하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철판을 자를 때 어떤 제품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철판 가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철판 가위로 철판을 자르면 정말 힘들어요. 악력도 많이 가고 하루 종일 자르면 손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니블러 제품을 사용하면 스위치를 한번 올리면
정말 간편하게 철판을 자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글러 제품을 활용을 해서 철판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직선도 가능하고 곡선 커팅도 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 그리고 이 이글러 제품에는 속도 조절도 있지만 한 가지 숨겨진 기능이 더 있는데요. 바로 오토모드라는 기능이에요. 이 오토모드라는 기능은 저희가 그전에는 제품 속도에 사용자가 맞췄다면은 이제 제품이 사용자가 부하를 주는 만큼 자동으로 속도를 빨리 하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오토모드를 활용해서 한번 커팅을 해볼게요. 혹시 들으셨나요? 철판 때문에 잘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천천히 갈 때는 바늘이 천천히 치고 빨리 갈 때는 다다다다닥 이렇게 치는 것을 저희가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